저는 남들보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목이 이렇게 붓고 목소리가 잠긴다든지 좀 쉬는 편이기도 합니다. 요새도 계속 말을 했더니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약간 갈라지는데 이게 며칠 증상이 계속되다가도 조금 쉬거나 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게 되면 금방 가라앉더라고요. 그런데 말을 내가 많이 하지도 않고 목에 무리를 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쉰 목소리가 난다든지 또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. 바로 후두암인데요. 이 후두암이 목소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? 알고 보면 정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이 후두라고 하는 것은 목 앞쪽에 있잖아요. 입 안과 식도 사이에 있는 소화기관으로 이 음식하고 공기가 통하는 통로인 인두 그리고 기관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후두가 합니다. 즉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숨을 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두에 암이 발생하게 되면 주로 발성 그리고 호흡에 큰 지장을 끼치게 됩니다. 보통 목소리가 이렇게 막 갈라진다든지 쉰 목소리가 나더라도 우리가 물 한 잔 마시고 쉬게 되면 대부분 원상복귀 되잖아요. 근데 이 쉰 목소리가 아무 이유 없이 2주일 이상 지속된다든지 왠지 목 주변이 좀 불편하고 음식 이렇게 삼켰을 때 삼키는 게 좀 힘들고 헛기침이 자주 나온다고 한다면 보통은 단순 감기 증상이겠지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반드시 전문 병원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후두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. 실제로 런던 대학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. 약 한 78%가 목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. 후두암의 원인이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. 그렇지만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흡연 그리고 뭐 술 많이 마시는 음주가 가장 높은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담배, 이 흡연은 성대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켜요. 그래서 목소리를 쉬게 하고 후두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니까 제작 3년 전 2016년도에 후두암 진단을 받은 인원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무려 16배가 많았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.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증상이 때로는 암을 부르는 죽음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평소와는 좀 다른 이상한 증상은 없는지 꼼꼼히 자가진단을 하시고 유심히 살펴보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내 건강은 내가 미리미리 체크해서 흥미로 막을 것 가래도 막지 않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. 이 말입니다.